여러분 안녕하세요, 키키입니다. 아, 오랜만에 제가 카메라 갑자기 켰는데 제가 이제 씻고 나와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. 돈을 정말 많이 버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또 하면서도 돈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, 고마워. 돈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해주잖아요.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 좀 중단 휴식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새로 시작한 일들이 너무 가슴 뛰는 일이기도 하고 또 개인 회사도 차리게 됐거든요. 그래서 오는 나의 기회비용? 그거 어떻게 되지?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차오르다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. 제가 초록이를 잘 키우면서 세상에 정말 바른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을 내놓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인지, 초록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소를 더 띄게 되고 그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면 사실 돈으로 살 수도 없잖아요. 그 가치는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제가 합리화의 신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없잖아요. 세상 살면서 세상의 흐름 전체를 막 바꾸려고 통제하려고 내 남편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내 부모가 어떻게 좀 나를 더 도와주길 바라고 아이고 배고프다 그래 배고파 그런 거는 사실 진짜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.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어떻게 제가 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신은 또 그런 일을 안 하세요. 내 생각에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 태도다, 그죠?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세상을 보는 안경을 바꿀 수 있는 거죠. 색안경을 낄 거면 이왕이면 아름다워 보이는 필터를 끼면 어떨까요? 추루가 안녕. 오늘은 너가 37주 한 4일 된 날이야. 벌써 이렇게 37주 4일 됐는데 움직여. 새벽에는 되게 배가 좀 뭉치는 현상이 조금 있었어. 아마 너가 이제 조금씩 나오려고 신호를 보내려는 게 아닌가 싶어. 방금 엄마 얘기하면서 너랑 태담을 많이 나눴는데 일방적인 엄마 얘기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흘러가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거든. 그래서 무엇이 꼭 되어야 한다, 어떤 일들이 꼭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통제하려고 너무 아등바등 할 필요 없을 것 같아.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흘러가게 되거든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있어. 바로 우리 자신의 태도인데 엄마도 그거 하나 태도를 잘 다져놓고 초록이가 본보기 삼을 만한 평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유지할게. 한 사람이 좋은 심태를 갖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속한 세상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라고 엄마는 생각해. 초록이 너도 나와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너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. 키키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키키.